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부탁까지 왔죠. 맞아요. 네. 근데 오자마자 뱅커요. 보셨어요?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막무 맞아, 유니폼. 맞아. 우리 자문 유니폼 설명드렸는데 드디어 팝업이 시작을 했다고 해서 구경을 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와야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와야죠. 네. 지금 벌써부터 앞에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또 한방을 해볼까요? 제가 뭐야, 목소리가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아주죠. 감기라고 네. 꼭 넣어주세요. 저 목소리 하나도 안 나, 진짜. 우선 여기 딱 캐릭터 옆에 딱 이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와, 채영이 너무 귀엽게 잘해놨다. 스티커! 여기서 붙여야죠, 또 여기. 인생이 나와? 커. 그런가 봐요. 프레임이 여러 개네. 두 잔 결제를 했습니다. 네, 결제를 했고요. 채영 두 개. 예쁘게 나오잖아? 막몸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이제 새로 나온 잠옷 이걸로 이걸까? 나 이거 이것도 귀여운데? 오! 짜라란! 오! 예쁘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조명이 예뻐서 아 그런가? 응, 앞에 조명을 써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미션은 아니지만 미션은 아니지. 추억 남기기. 포토존이 또 있네요. 근데 잠깐만, 우리 철웅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철웅씨 우리 탐방기니까 약간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최대 이거 더 매너 탐방기 이것저것 교정 넣으면 되겠다. 앞에 탐방기 포토카드도 살 수 있네. 어머!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요? 너무 장착하셨구나. 약간 양의지 선수는 하트 느낌보다는 약간 돌빵빵 이거 약간 투마온. 자,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약간 런닝맨 찍는 것 같아. 불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떡하는 거야? 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와우! 와. 이게 확실히 신경 쓰는 티가 나네요. 와, 이렇게 크다고? 와. 자, 이제 여기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구 구장이 있어. 오늘의 나의 운세는? 뽑는다요. 나왔네. 승유다. 그거 아세요? 올 시즌 제가 제일 승률 높은 거? 삼지를 잡는 걸. 망했다 생각했네. 부적 받았습니다. 승려 부적. 오늘 경기도 이렇게 승리하기를. 5만원에서 구매하면 이거 준대요. 네. 이거 빨래용. 너무 귀여워. 뭐야? 근데 와, 이 팝업을 위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가? 오. 대박. 헐. 와, 진짜. 근데 난 이 철웅이를 왜 이렇게 그리셨는지가 제일 의문인데요. 망그러진 철웅이래. 망그러진 철웅이. 저 망그러졌네요. 큰일 났네요. 저희 경기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입고 있는 망그러진 유니폼. 유니폼은 각 디자인별로 한 개씩 구매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 사셔도 돼요. 하나하나하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각 제품당 두 개씩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인들한테 선물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많이 많이 살 수 있어요. 1인당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사세요, 사세요. 지금.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여기 진상 고객 하나 있고. 너무 귀여워. 뭐예요? 야구공. 방금 야구공. 오. 이거 귀여워. 집에 레디션인가? 그냥 진열해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귀엽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이제 응원 도구들이랑 맞아. 머리띠랑 다 있고. 키링이 키링. 이렇게 많이 있어요. 현수가! 현수가! 왜 있어요, 수가? 진짜. 아니, 저 글러브는 아니죠. 퍼져 있는 게 딱 현수기 같네요, 이렇게. 망고 인형도 너무 귀여워. 크로스백은 저희 팀원 애들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맞아요. 진짜 귀여워요, 저. 야구장에서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유용해요. 립스틱 이런 거, 여자분들. 우리 저번에 설명드렸던 유니폼들. 오래 가요. 이거 봐요! 어떡해.
이렇게 주변에 그 태어나는 애기들 있으면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있겠죠? 나 진짜 제일 탐나는 거 밤요. 아 맞아 이거 진짜 밤요랑 저 이거 너무 예뻐. 맞아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몸을 감기는 느낌. 가을에 진짜 추울 때 이거 진짜 필수템이거든요. 가을에도 필요하고 우리 이제 겨울 시즌 때도 망고를 데리고 다녀야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쪽 보면은 수량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매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뒤로 돌아보시면은 여기서 포토존이 또 있거든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 찍자 수가. 아 좋아요. 저희의 꿈이 그거거든요. 저 은퇴식 나오는 저 신고하고 언니. 아 본인 은퇴식 때 나보고 그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 보통 식다 정도 시켜줘야 돼. 나 신고하라고? 아 그러면 언니가 식다하고 그러면 신고를 누구 시키지? 희정이 시킬까요? 그래. 아, 희정이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시킬 거야. 완벽했어. 근데 누가 뱉은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지네 정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잘 해놔가지고 볼것도 많고 굿즈 같은 게 너무 예쁘게 이거 잘 나와가지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약에 성공하신 분들은 나 이거 예약해서 이거 갔다 왔어 라고 진짜 자부심을 느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만 와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망공 팝업은 일요일까지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9월 19일 망공데이가 또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 굿즈 많이 많이 구매해 주셔서 망공 유니도 꼭 착용해 주시고 맞아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요. 망고미도 온대요. 넌 나랑 그걸 갖고 있기 싫니? 너무 티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 그게 아니 우리 둘이 흔적 남기자. 아니 우리 둘이 스티커 사진 처음 언니! 찍어보거든요?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스티커 얘네 사람 뭐라 그러냐? 인생 내 거. 인생 내 컷을 처음 찍어보는데 저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갈까요? 이 느낌이었는데 버림할까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핸드폰으로도 저장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져가야지. 사실 잘못했어요. 갈게요. 자, 너 따로 가. 아니야 아니야 다 없어. 안 되겠지.